지금 녀석은 어떤 상태일까? 두 다리로 지금 여기서 혼자 생활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두세 달 있으면 또다시 이제 새끼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반복적으로 새끼를 갖게 되면 여기 있는 환경에서는 더 큰 위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큰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빨리 구조를 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훨씬 더 바람직하고요. 어미가 주로 머무는 산소 바로 앞은 빠른 속도로 매달리는 차들이 많은 위험한 도로. 구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녀석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먼저 어미를 구조할 구조 트리부터 옮기고 그 안에 녀석을 유인할 새끼들을 넣어두기로 했다. 새끼들을 만나기 위해 어미가 구조틀 안으로 들어가면 틀 입구에 연결한 줄을 잡아당겨 바로 문이 닫히도록 설치.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제작진은 차량에서 대기하고 이제 녀석이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하는데 일단은 계속 젖먹였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당연히 이제 새끼를 찾게 되고 좀 기다리다 보면은 굉장히 경계심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머뭇거리고 있는데 젖을 먹이러 좀 들어오려는 액션을 하지 않을까. 왔어요. 저 앞에 있잖아. 저 문 앞에 있어. 문 앞에. 들어간다. 들어간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구조대 입구 쪽에 어미가 나타났다. 문은 열려 있지만 원체 경계심이 많아 쉽게 안으로 들어가진 않는데 그런데 어미를 찾는 듯 새끼들이 울어대기 시작하자 냄새를 맡으며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마침내 구조틀 안으로 들어왔다. 녀석이 구조틀 안에 안전하게 들어간 걸 확인한 뒤 찾다! 줄을 잡아당겨 구조에 성공! 아, 저 기분 한번 느껴보실까요? 저 느끼는 기분.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놀랐는지 불안한 모습으로 구조틀 안을 우왕좌왕하는 어미.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이렇게 흥분된 상태로는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 일단 녀석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게 새끼들과 함께 있도록 해주었다. 시간이 흐르자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모습. 이제 잘 먹고 애들하고 같이 있고 그래. 응? 그래야지 너도 좋고 애들도 좋고 얼마나 가면 좋은 줄 아냐?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해 진짜. 가까이에서 녀석의 상태를 확인해보기로 했는데 긴장이 좀 풀린 것 같아요. 많이 진정됐는지 이제는 사람의 손길에도 별 거부 반응이 없는 모습. 동물병원으로 이동해 오랜 떠돌이 생활과 출산으로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진 않았는지 본격적인 검사를 해보기로 했다. 먼저 다친 다리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엑스레이 검사부터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 혈액검사까지 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어머님이 여태까지를 굉장히 잘 돌봐주신 것 같아요. 애기들도 건강한 편이고요. 애도 검사상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요. 단지 이제 골절된 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좀 얘한테는 좀 통증이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것만 어떻게 컨트롤 잘 하면 얘가 평생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좋으니까 셋이 다 좋아요 지금. 애미, 새끼들, 나 셋 다 더 고생했잖아. 애미는 조금 치료받은 후에 집으로 다시 데리고 가고 애들도 데리고 가서 같이 키우고 싶어요. 조금은 안정을 찾은 어미. 어미한테도 좋고 할머니한테도 새끼들은 좋고. 생전 처음 따뜻한 실내에서 어미의 품을 파고들어 연신 젖을 빠느라 정신이 없다. 이제야 평화를 찾은 여성 남매와 어미께 이제 더 이상 이산가족 상봉은 그만. 어미께야 다친 다리 치료 잘하고 아이들 무러운 무럭 잘 키워야 돼. 기분 좋은 오후 시원하게 바람을 가르는 요 강아지 한 마리. 아 멋있다. 야 쬐끄만 게 겁도 없이 매일 이렇게 스피드를 즐긴다는데. 어 저기 지금 내 얘기한 거 맞죠? 내가 사실 말 못할 사연이 좀 있어서. 아유 땀이요. 아유 오더메 강해요. 뭐 그것도 맞는데 여자의 과거는 원래 묻어두는 건데 뭐 차차 털어놓는 걸로. 일단 오빠 아니 아니죠 아저씨 달려 달려. 2년 남짓감이 연승에 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 이곳이